민주당 171명 의원 모두가 봉골 세신의 각오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총선 민심이 원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인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도 경고합니다.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2대 국회가 오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출범하는 이번 국회에 우리 국민들께서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인 저희 민주당을 압도적 다수당으로 선택하며 부여해 주신 역사적인 책무를 뼛속까지 깊이 새기고 또 새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너지는 국정을 정상화하고 죽어가는 민생을 다시 살리고 국가의 미래 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그런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171명 의원 모두가 봉골 세신의 각오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야당에게 국회 운영에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 총선 민심이 원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부 여당에 의해서 거부된 법안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국정이 더 이상 퇴행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 감시 견제 권능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날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최혜령 특검법 처리 문제가 참으로 시급합니다. 터져나오는 보도들이 하나같이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과 은폐 시도가 이제 진실의 법정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으로 누르고 숨기려 해도 진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최혜령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도 경고합니다. 자신과 주변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헌법상 권한을 계속해서 남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권의 폭주를 주권자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직접 저항에 나설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본령인 민생을 지키는 일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지원금 등 야당이 대승적인 양보를 거듭하는데도 정부 여당은 회피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남은 3년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결단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22대 국회는 이전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경쟁을 꿋꿋하게,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습니다. 개명!